대구 경북 곳곳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복소녀가 찾아갑니다. 모르면 보기와요. 부르면 복이 와요. 오늘의 복 노래는 경북 안동시 서부리에서 들어봅니다. 나의 마음속에 그대 향한 마음은 언제나 살아가고 있어요. 예끼마을. 어떻게 오셨어요? 아버님. 예. 제가 여기 골목길 지나오는데. 예. 뭐가 탁 이런 소리가 나던데요? 아, 내가 새총 좀 쏠 줄 아는데. 네. 예장 좀 가르쳐 주려고. 이게 새총이에요? 예. 우와, 그럼 혹시 아버님이. 예. 주몽의 후예. 가까이 주몽은 화요. 예끼 마을 새총 선수 엄춘섭 씨가 지금 저 목격을 맡겠습니다. 자, 폼부터 예사롭지 않으시죠? 실력 제대로 보여주셨습니다. 우와! 우와. 신기하죠? 아, 잘 맞네요, 진짜. 대단하시더라고요. 우리 보소년도 한번 써보시지요. 저도요? 예. 저 한 번도 해본 적 없는데요? 그거 한번. 이거 아주 쉬워요. 아주 쉬워요? 예. 여기서 손가락을 쉽다는 이렇게. 이야기에 일단 호기롭게 도전해 봤는데요. 후회다. 그렇죠. 근데 예? 뭔가 좀 힘이 약하죠? 한 70m 나간 것 같은데. 툭 떨어졌네. 복소녀 쏩니다. 복소녀 쏩니다. 쏘세요. 아이고야. 오, 맞았어요? 소리가 좀 제법 겁나네. 소리만. 제가 진짜 많은 분들을 만나봤지만 새총 전문가는 처음 만나봤어요. 그 옛날 조금 할 때는 이거 뭐 마을에 거의 학생들마다 하나씩 거의 다 갖고 있었지. 댐 생기면서 마을이 물에 잠겼다고 하던데 아버님 혹시 원래 마을도 물에 잠겼나요? 거의 잠겼죠. 75년도 후반기부터 이주로 올라오고 76년도에 여기가 물이 찼죠. 그럼 벌써 이 동네로 오신 지도 50년이 다 돼가네요. 50년 다 돼가죠. 예. 댐이 생길 당시에 두 분 나이는 어떻게 되셨던 거예요? 18살, 19살 때지. 맞아, 그 정도 되죠. 예. 아니, 그러면 기억이 선하시겠어요? 그렇죠. 사실 안동댐이 스물 될 때는 억압으로 했는 거기 때문에 뭐 가라 그러면 가야 되고 요즘 거치러 방귀 들고 뭐 하지는 못했어요. 한 3분의 1 정도는 이주를 아닌데도 물 차버렸어요. 그래가지고 막 여사친 놔두고 도망 올라온 사람이 많지. 두 분 꿈도 꾸세요? 옛날 고향집 나오는 꿈? 친하게 뭐 재미있었던 거는 꿈에 한 번씩 나옵니다. 아... 예. 지긋한 연세에도 같이 새총 쏘며 노는 또 친구는 처음 봐서요. 어떻게 이렇게 친구가 되셨대요? 딱 보니까 운명인가요? 그렇지 뭐. 실거는... 운명이라고 봐야지. 실거는 한 번 딱 보면 친구가 됩니다. 집에요. 맛있는 게 딱 하나만 있어요. 야. 그럼 그 맛있는 거는 아내를 주시겠습니까? 친구를 줘야죠. 아내는 야, 의외 대답인데요. 그렇죠. 우정을 택하셨어요. 친구는 영원한 친구이기 때문에 친구를 먼저 줘야죠. 아버님 지금 이 말씀을 방송으로 어머니가 보셔도 괜찮습니까? 그러면요. 아버님 두 분 말씀을 듣고 보니까 나고 자란 고향이 물에 잠겨도 또 새로운 고향에서 행복한 삶을 이어가실 수 있는 거는 마음을 나누는 친구가 있기 때문인가. 그렇죠. 하는 예. 생각이 들어요. 예. 지금은 하루에 한 10번 이상 마주칠 거예요. 그럼 잠자는 시간 빼고 계속 마주치시는 거예요? 옛날에 서로 보러 모러 다닐 때는 하루 한번 볼등 말등인데 네. 이제는 뭐 나가면 보고. 두 분의 우정이 더 오래오래 지속될 수 있도록 같이 노래를 한 곡 불러보면 어떨까 해요. 뭐 우리는 옛날 사람이 있겠네. 옛날 노래밖에 모르죠. 저도 옛날 노래 좋아합니다. 부르면 복이 와요.
아, 왠지 이 노래 나올 것 같았어요. 맞죠. 네. 두 분 사이가 딱 이런 사이 같아요. 제일 먼저 생각나는 이건 서로를 향한 세레나데 아닐까요? 그렇죠. 친구야. 나이가 들수록 더 끈끈해지는 그런 우정인 것 같아요. 영광 섞이지 않는 우리도 살아 전생의 인연인 거야. 자식보다 자네가 좋고 돈보다 자네가 좋아 자네와 난 보약 같은 친구야. 우정은 지나시지만 박자는 좀 안 맞으시죠? 저는 날까지 마음의 고향에서 진한 우정을 쌓는 두 사람의 봄노래 보약 같은 친구였습니다. 아버님에게 진짜 우리 친구는 보약 같은 존재인가요? 예. 서로 보약이 딱 옆에 있으시니까 100세까지 무병장수 하시겠는데요? 이렇게 고향에서 오랜 친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시잖아요. 고향이란 어떤 의미인지 궁금해요. 무엇하고도 바꿀 수 없는 게 고향이라고 생각해요. 말 그대로 정든 고향, 떠나기 힘든 게 고향이라고. 친구가 있어야 고향이 있고 또 고향이 없으면 친구도 없어. 두 분처럼 이렇게 사이 좋은 남자 두 명의 사이를 젊은이들이 뭐라고 부르는지 아세요? 브로맨스라고 해요, 아버님. 브로맨스. 네, 브라더의 로맨스 이런 거거든요, 아버님. 네. 고향에서 우리들의 브로맨스. 화이팅! 화이팅! 아, 찐 브로맨스였어요. 맞죠? 네. 맛있는 거 그 친구 먼저. 사는 날까지 같이 가세 보약 같은 친구야. 동네 한복집이 있는데 근데 여기 국번이 간판에 두 자리예요. 엄청 오래된 집인가 봐요. 어? 지금 뭐 장사를 아니, 하는 해세요. 집일까요? 궁금했어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짝 반짝 반짝이는 어머니를 보러 왔네. 짜라짜짜짜. 어머니 안녕하세요. 반짝이고 왔던. 반짝이고 와. 들어오다 보니까 한복집이라고 적혀 있더라고요. 맞아, 이 할매가 한복했거든. 한복은요, 언제부터 만드신 거예요? 16살부터. 다 마치기는 84에 다 마쳤고. 70년이나 한복을 만드신 어머니, 박수 쳐드리고 싶어요. 우와. 고맙습니다. 70년 동안 어떤 한복을 만드셨어요? 이런 거는 다 만들었지. 70년 동안 한복 만드신 손 한번 보여주세요. 이쪽 손하고 다르지요. 가위질을 하고 윤지를 가지고 두루박 같은 걸 하는데 가지고. 예. 그래 한복 수봉도 하고 막 맞아. 이리 하이게 마디 세 개가 되죠. 밤새도록 만드다가 틀에 이리 하다 내가 일을 해야 되지. 저 아들 공책한 거 이렇게 사줘야 지금. 쫙 깨가지고 또 틀에 돌리다가 또 잡으라 또 이래가지고 또 돌리. 배고픔을 면하기 위해 배운 기술로 한복을 짓고 가정을 꾸리고 자녀들을 가르쳐온 세월이 70년입니다. 이게 옛날에 제일 처음에 쓰던 가위. 이게요? 아이고 세상. 여기에 아, 지금도 보관하고 계시네요. 어머니 손때가 잔뜩 묻어 있네요. 80년 다 돼가는 거죠. 이건 언제 만드신 거예요? 저 아들 있을 때는 그래가지고 아들 덮어줬지. 세상에 이것도 몇십 년 됐네요 어머니? 몇십 년 되지. 바느질이요. 한땀 엄청 정교해요 바느질이. 할멘 꼽기도 해놨다. 이거 소매고. 아이고. 직접 만든 옷도 보여주셨는데요. 예, 여기 진짜 곱네요. 네. 마지막에 이거 입고 그지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입으실 옷 직접 만드신 거예요? 그러면 직접 만들고 마고지요. 우리 어머니 한복 만든 인생에서 가장 마지막으로 만든 한복이네요. 예. 술을 다 놓으셨대요, 손으로.
또 얼마나 이렇게 구워요, 솜씨가? 남을 쓰게 하시면 옷은 일에 안 해주겠는데. 아이고, 그러면요. 내 손으로 하여. 할매 손으로 하여. 세걸음 이런 거 다 맡겨가지고 하고 하지. 두 분 오래오래 건강하시게 셋이 같이 좀 노래를 한 곡 불러보면 어떨까 싶어요. 네, 할매는 노래 잘 불렀고 처제 때 노래 잘 불렀고 했지. 정말요? 부르면 보게요. 사공에 된 노래 가물 걸리 최부용 어르신의 봄노래 목포의 눈물이었습니다. 딩동댕동 와, 어머니 여기 한복 만드실 때 흥얼흥얼 하시던 노래예요? 내가 이 돈 벌려고 이렇게 서글프게 앉아서 한 달 싶어가지고 뭐 별 노래 다 했지 뭐. 한 곡 더 들려주시더라고요. 이 가슴이 그저도 속삭이는 때문에 즐거운 어머니, 그때는 밤낮 없이 일하면서 부르신 노래였고 오늘은 우리 이렇게 즐겁게 노래 한 곡 불러봤는데 기분이 어떠세요? 좋은 듯, 나무 좋은 거 전혀대로 노래하니까. 저기 물 아래에 있는 고향을 떠올리면 잘 들은 그런 마음이 어떠세요? 좀 안 됐어. 그래도 거 있을 때가 좀 집안은 이마침 뭐 안 되지. 옛날 집이 있겠네. 초가집이고 오두막집이고 그렇지만 그걸 사는 건 재미있었어. 고향이라는 게 그렇지. 내 부모가 살고 내가 커서 또 그 거기서 살고 한 게 그게 고향이 아닙니까? 옛기 마을에서 앞으로도 오래오래 건강하세요. 예. 반짝이가 열심히 기도할게요, 예, 어머니. 예. 건강! 건강! 깊은 곳에 잠든 고향이 사무치게 그리워도 함께 새로이 그려가는 우리의 고향이 있어 그저 행복합니다. 너른 호수 곁에서 마음으로 고향을 그리는 사람들, 안동 서부리의 이야기입니다. 고향을 떠난 친구들에게 멀리서나마 고향을 지키고 있는 친구 지현식입니다. 앞으로 건강하게 오래오래 잘 살고 잘 만납시다. 사진 찍고 내 해나는 일 보고 뭐 그 의에 살았는 거 그걸 다 묻고 해가지고 대회에서 나왔으니까 너가 꼭 보고 엄마가 잘했나 뭐했나 그거 한번 다시 바래. 경민아, 그래든지 잘 땡겨왔네. 내가 3년 동안 살도 모르겠다. 니 어디로 살아야 되겠는데. 그래, 그래든지 저기 서울이든지 잘 키우고 조심해서 잘 키우고 그 하나인 거. 그래라. 꽃나라. 으뜸이 항상 아빠가 사랑하고 좋아하는 거 알고 있지? 그리고 올 설에 또 만나서 맛있는 거 먹자. 시간이 귀해 누구보다 깊고 진하게 살아온 당신. 그런 당신의 인생 노래를 찾아 다음 주도 복소녀가 여러분 곁으로 찾아갑니다.